네, 저희 금화칠보는요, 1967년 설립된 한국에서 가장 오래된 칠보 업체입니다. 예, 저는 3대째 가업을 이어서 전통의 상품을 현대화하는 작업을 해서 세계화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 이번에 전시회 때는요, 새롭게 차 도구를 가지고 나왔는데요. 네,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금으로 만든 제품을 한번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저기 금은 다른 금속에 비해서 가치도 높고 만들기가 어려워서 저희가 한번 시도를 해보았습니다. 차를 마시는 분들한테, 차를 아주 좋아하시는 분들한테 추천을 하고 싶습니다. 여러 가지 차 도구가 컨셉인데요. 특히 저희가 칠보를 가미한 제품을 한번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것은요, 저희 한국의 오래된 그런 선조들이 사용했던 제품들인데요. 그 제품을 수집을 해서 새롭게 칠보를 입혀봤습니다. 아, 저희가 차를 마실 때 좀 특별한 상을 찾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아, 칠보는 옛날 삼국시대 때부터 유래가 되었고요. 현재는요, 그 장신구뿐만 아니라 다양한 생활 소품에 활용이 되어지고 있는데요. 아, 이 디자인은요, 저희 옛날에 민화, 그런 선조들이 그려왔던 민화를 모티브로 하였습니다. 다음 달 5월 말에 저희 서울시 금천구에 갤러리가 완공이 됩니다. 그 갤러리는 특별하게 우리나라에 하나밖에 없는 독특한 갤러리인데요.